팽 나타나셨네. 네, 팽 나타났어요. 아우, 죄송해요. 지금 끝났어요, 녹화가. 지금 최하나 씨는 뭐 인터뷰 있어가지고 네. 인터뷰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저대로 이제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나왔어요. 저 무슨 일 하는지 막 궁금하죠. 엄청난 많은 일을 해요. 첫째 이제 방송 많이 하고 있고요. 음식점을 제가 30년째 넘게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1인 다역 만능 슈퍼우먼 팽현숙. 최근엔 대학 생활까지 병행하고 있다. 아,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여자랍니다. 너무 행복하죠. 네. 이렇게 바쁘시면 건강에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디요? 건강?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장이 제일 먼저 트러블이 제일 먼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매년 기본적인 검사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특별히 이상은 없다 그랬어요. 네, 다행이죠. 저희 최양라 씨는요. 저랑 정반대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최양라 씨가 정말 속상해할 텐데 어느 날 둘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안 오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왜 안 와? 빨리 와! 그랬더니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안 와 엄마?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똥 쌌어 그런 거야. 에이 설마요. 아 진짜로요. 순간 우리 PD가 놀라서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근데 날 모르게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단 얘기 하지 마시고요. 준비한 게 있거든요. 무서워 또. 나의 평소 생활 습관으로 알아보는 장 건강 체크리스트. 장 건강 점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보지만 막상 앉으면 감감무소식이거나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대변 색깔이 예전과 달라졌다? 아, 맛있겠다. 저 튀김이 또 문제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먹고 현재 몸무게가 비만에 속한다? 지금 체크한 개수가 5개 이상이라면 당신의 장 건강은 이미 적신호. 시험을 치르듯 진지한 팽현수. 과연 결과는? 거의 뭐 0개? 저는 한 3개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피곤해요. 자, 장 관리까지 아주 똑소리 나게 챙기는 분입니다. 방송인 팽현숙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영아 배우 팽현숙입니다. 집안 살림 신경 쓰시느라, 가게 신경 쓰시느라, 네. 남편 자식 챙기시느라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특별히 장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안 좋았었어요. 스트레스 맨날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부터 관리 잘해서 100세 시대니까 내 나이 돼봐요. 움직여야 되잖아. 이렇게 장을 이렇게 두들겨줘야 돼요. 예. 새로운 물질들이 혈액 내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장. 이런 장이 막히면 온갖 질병이 찾아온다?